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설명드릴 내용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6월의 아침은 이런 일로 바빠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6월의 아침은 무슨 일로 바빠야 되는지, 자, 여기에 수박밭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수박이나 단호박, 맷돌호박, 그리고 참외, 뭐 오이 등등 이러한 그 능쿨성 작물들은 6월 달에 가장 많이 자라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수박밭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이 수박도 밭과 종류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이렇게 모든 겨드랑이에서 겨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포기당 아들순을 두 개를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밭과 종류들의 가장 공통된 점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이런 겁니다. 자, 겨까지 하나 나오죠.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능쿨손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줄로 키우면 잎의 수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겨순들, 즉 손자순이죠. 이거는 잎을 한 장만 이렇게 남겨놓고, 예, 이걸 잘라버리세요. 요 한 장은 왜 남겨놔야 되느냐 하면, 잎의 수가 부족하면 수박을 키우는데 좀 벅찰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남기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손자순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잎을 한 장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잘라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성장순이 없기 때문에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잎은 키워서, 예,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암꽃입니다. 예. 요 암꽃은 마디수를 잘 계산을 해보고 7마디가 넘으면 때를 놓치지 않고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7, 18마디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이 텃밭농부가 수도 없이 얘기한 게, 노지 텃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자칫 수박을 못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예, 한번 세어 볼까요?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네요. 요 수박은 지금 10번째에 매달립니다. 요거는 틀림없이 꽃가루 바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4~6마디 또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맨 마디마다 수박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수꽃만 피죠. 예. 거의 한 4~6마디 가야 또 암꽃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여기 있네요. 요게 암꽃이거든요. 그러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지금 요 포기는 14마디째 암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패하면 얘를 또 성공시켜야 됩니다. 얘마저 실패하면 이제 한 20마디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자칫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반드시 꽃가루 바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능쿨이 이렇게 자라면서 바람에 실려서 이리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예, 다시 여기쯤에 부직포 고정핀을, 예, 너무 많이 박지 말고, 너무 많이 박아 놓으면 자칫 잘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커 나가는 대로, 예,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이 여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나오는 이 능굴손, 예, 이건 전부 잘라주세요. 이 능굴손은 이제 부직포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뭐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자기 몸도 감습니다. 예. 입도 감아버리고요. 그래서 꼭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또한 어디서 암꽃이 열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두 줄기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는 아직 암꽃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을 잘 맞춰서 이렇게 이탈 못하게 부직포 고정핀을 딱 박아서 이렇게 유인을 해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수박에 암꽃이 요 하나 피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 수박꽃이 피는 게 이틀 정도 핍니다. 근데 가장 꽃가루 빠지 확률이 높은 건 첫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걸 보고 있어야 돼요. 매일. 뭐 피려고 준비를 딱 하는 게 있으면은 딱 눈여겨 보아놨다가 꽃이 피면 바로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숯꽃이 하나 있죠. 예. 이 초보 농사꾼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건 숯꽃입니다. 여기에 수박이 안 달려 있죠. 예. 요게 숯꽃이에요. 그래서 요걸 꽃잎을 이렇게 똑똑 따버리고, 예. 따기 힘들면 요 뒤로 요렇게 말아서, 예. 요 숯꽃에 꽃가루를 암꽃에 묻혀줘야 됩니다. 물론 벌들이 와서 이런 작업을 도와는 주는데,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꽃가루를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요. 그러면 숯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가죠. 이렇게 해서 수분 작업, 즉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해야 요 수박이 이제 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말라서 떨어집니다. 숯꽃 한 개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을 보면 오늘 핀 요 숯꽃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저기 다 하나 보이죠? 여기 있는 요것도 땁니다. 이때 돌아다닐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 순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박밭에 들어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 밟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밟아버리면 이 줄기는 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수박에 암꽃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 개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제끼면 돼. 안 그러면 여기 꽃줄기가 또 부러져요. 자, 이렇게 살살 문질러 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지켜봅니다. 요게 꽃가루 바지가 정확하게 되면 요게 계란만 해지면 확실하게 된 겁니다. 안 되면 계란만큼 크기 전에 말라서 비틀어져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꽃가루 바지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계란만큼 커지면 그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예, 요게 지금 마디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네요. 일곱 마디째 꽃이 피면 일단 꽃가루 바지를 시키세요. 예, 그래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 지금 요 암꽃 하나 생기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생기면 지체 없이 꽃가루 바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놓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또 요놈 크면, 요 크고 있죠? 예, 요놈 크면 여기 또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성공 확률을 높여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 포기에 수박 한 개만 딱 달 겁니다. 예. 이것도 고정핀으로 딱 고정해 놓고, 아, 딱 이거는 가장 많이 자라고 있네요. 예. 이건 꿀손. 요것도 지금 암꽃이 꽃을 피고 있네요. 아, 봅시다. 예. 네. 요게 암꽃입니다. 자, 요 보이죠? 보입니까? 예. 얘가 암꽃이에요. 딱 수박 달려있죠? 예. 그럼 요 옆에 있는 요 숯꽃, 예, 따가지고, 여기다가, 예, 문질러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주변에 또 숯꽃을 찾아야 되겠죠? 예. 예,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것도 따가서 꽃가루 바지에 서겠습니다. 꽃잎을 뒤로 싹 제끼고, 예, 수술을 요 암술에다가 살살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어요. 꽃가루만 예, 이동해 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 숲꽃도 꽃가루가 많은 게 첫날입니다. 둘째 날부터 되면 말라가지고 예, 꽃가루도 없어요. 그래서 첫날 피는 꽃을 뜯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 숲꽃은 그리 많이 없네요. 자, 여기에 수박에 오늘 꽃가루 바지를 했죠. 예. 그럼 요걸 기록을 해 놔야 돼요. 이런 유성펜 이런 걸 이용해서 예,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 6월 예, 11일. 이걸 왜 적느냐 하면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오늘 예, 꽃가루 바지를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6월 11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적느냐 하면 꽃가루 바지가 된 날로부터 성공을 하면 40일 또는 45일이 되면 수박이 다 익습니다. 단호박이나 맷돌호박 뭐 이런 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죠. 그러나 이 수박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쪼개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크다고 그래서 저게 익었겠지 싶어서 뭐 톡톡톡 두드려서 소리를 들어보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거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딱 꽃가루 바지를 했으면 여기다 딱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근데 가다가 이게 떨어져 버리더라. 제대로 수분이 안 돼서 그러면 이걸 딱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날을 여기 적어 놓으면 예, 그 수박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요걸 날짜를 계산해서 40일, 45일 되면 정확하게 다 익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단호박 밭입니다. 자, 단호박도 이제 아들 순을 이렇게 예, 윤을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 얘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네. 이게 지금 고정을 안 시켜줘서 그래요. 자, 저 안에 보면 예, 암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딱 호박을 요렇게 하나 달고 있는 요게 암꽃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죠? 예, 요건 어제 꽃가루 바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쪽에 지금 숲꽃이 예, 있네요. 여기 있죠. 자, 여기는 꽃잎을 살짝 찢어버리고 예, 숲꽃만 이렇게 볼가지게 이렇게 뜯어냅니다. 예. 이 한 개 가지고는 안 돼. 여기 있는 거 또 하나 뜯다 가지고 일단 두 개를 확보를 합니다. 예. 물이 덜 앉아있다가 놀래갖고 도망가네. 자, 이렇게 딱 이거 만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 넝쿨 밟으면 안 됩니다. 예, 넝쿨 밟는 순간 그 줄기는 끝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너무 심하게 잡아 당기면 안 돼. 그래서 줄기하고 같이 살 들고 예, 저 안에 암술 보이죠? 예, 저 암술에다가 이걸 살살 문질러줘야 돼. 지금 여기 벌이 한 마리 들어있죠? 벌이 한 마리 들어있지만 이 녀석은 안 봐요. 저 밑구멍에 꿀 빨아먹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들어가서 저 밑에 꿀 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봐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꽃가루 바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녀석들 믿으면 안 돼. 자, 됐죠. 네, 이렇게 이래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손자손, 능쿨손. 네, 이 능쿨손 보세요. 온 천지씨를 감아가지고 이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능굴소는 자기 이파리를 씨를 감아 버리죠. 그렇죠? 이러면 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못 크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능굴소도 무조건 잘라요. 그리고 이 손자순, 이 손자순 보세요. 예. 이렇게 자라죠. 예.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거 뭐 필요하면 이파리 한 장 남겨놓고 잘라도 돼요. 그리고 능굴소 자르고 이또 손자순이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순식간에 예, 한눈 파는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버립니다. 이것도 어디선가 왔죠. 예, 저기서 왔죠. 이파리 딱 한 개만 남겨놓고 손자손들은 하나도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딴 살림 차리는 애들. 여기서 딱 뻗어나가는 순간 이제 자기들 살림 따로 차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벌써 이렇게 갔잖아요. 예. 순식간에 그럼 이제 햇볕도 잘 들고 이파리 한 장만 딱 남겨놓고 이 손자수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 여기는 지금 하나 꽃가루 바지 성공한 것 같죠? 예, 제법 컸어요. 예, 계란만 하죠. 능쿨순. 네. 어, 이는 손자순이네. 네, 하나만 남겨놓고. 제거. 예, 네, 훤해졌죠. 손자순들 좀 자르고 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탈 못하게. 예. 네. 부지포 고정핀으로 딱 고정해줍니다. 그럼 이것들이 옆으로 가 있지만, 나중에 다시 또 딱 일어섭니다. 태양을 향해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손자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건 넝쿨순 100% 나옵니다. 그럼 이파리 한 개만 딱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여기도 보면 손자순 넝쿨순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 하나만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큽니다, 이것들. 자, 여기 또 하나 호박이 열리고 있죠. 그 초보 농사꾼들이 호박꽃, 암꽃이, 숯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요 밑에 호박을 딱 달고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요게 암꽃. 예, 암꽃입니다. 숯꽃은 밑에 호박이 없어요. 그리고 요게 호박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니고 숯꽃을 반드시 요 암꽃에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뿌리 부근에도 보면 이렇게 성장점들이 나오는 게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잎을 한 개만 남겨놓고 예, 잘라버리세요. 여기도 있죠. 예, 여기도 나오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아들 순 두 개의 성장점. 저 두 개만 허락을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성장점은 다 잘라서 막아버립니다. 자, 요거는 맷돌 호박인데, 맷돌 호박도, 자, 이렇게, 능쿨순 잘라내고, 그리고 손자순, 이파리 한 장 남기고, 예, 요렇게 성장점들은 이제 다 잘랐습니다. 예, 상당한 양의 손자순들이 잘려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손자순들은 있으면 예, 열린 호박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또 딴 살림 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포기에 아들순 네 개만 딱 성장점을 유지한 채로 앞으로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꽃이 피어서 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이런 쪽에 꽃가루 바지를 신경을 써서 매일 아침 가위 들고 호박밭, 수박밭에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와 때를 놓치지 않고 꽃가루 바지를 성공시키고 불필요한 갯가지들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영양의 집중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